자, 이제 적분 파트로 넘어왔어요. 적분의 첫 번째, 이제 부정적분인데요. 부정적분의 뜻. 자, 부정적분은요, 말 그대로, 미분. 적분이란 개념부터 언급하면 미분의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반대로 하는 게 적분인데, 그 적분을 하라는 건, 미분은 프라임이라는 걸 붙였죠. 맞지? dy, dx.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인테그랄 dx라고 합니다. 인테그랄 dx가 세트가 되고, 요게 흔히 얘기하면 피적분함수, 그러니까 적분을 당하는 함수, 그게 피적분함수가 되고, 흔히 얘를 적분하면, 보통은 적분하면 우리 프라임, 미분하면 프라임 붙이죠. 적분을 하면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small fx가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지만 이 fx를 적분하면 large fx로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일반적으로 large fx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상수를 미분했을 때는 그 원래 상수가 3이었어. 얘를 미분하면 0이 되죠. 근데 얘를 적분할 때는 뭐가 원래 함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적분 상수 C라는 것도 달고 나오거든요. 맞지? 잠깐 지난 시간에 잠깐 봐주긴 했는데 일단 그것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부정적분은 large fx다. large fx하고 나면 무조건 적분 상수.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적분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미분의 역연산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적분법도 나옵니다. 적분법도 나오는데 적분법의 형태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수2에서 배운 내용은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만 봐놓으면 금방 따라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large fx에 프라임을 붙여버리면 fx가 되겠죠? 맞죠? fx의 적분 상태가 large fx니까 large fx에 미분을 해버리면 다시 fx가 되겠죠. 자, 그래서 integral fx dx는 large fx 더하기 c 꼴로 나타나고 항상 c 요 놈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항상 그 적분 상수 c가 붙게 되는데 뒤쪽에 나오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구간의 설정 차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여기에 구간 자리가 없어요. 숫자가. 근데 나중에 정적분 자리에 가면 여기에 숫자가 적히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적혔을 때는 적분 상수 c는 없다. 안 구해도 된다. 왜? 구해봤자 나중에 빼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구간이 없을 때는 항상 너를 c값 중요하다. c값 안 붙여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요거 듣고 나면 별거 없어요. 어떠한 fx가 있어요. 이 fx를 적분했어. 순서, 갈로 순서가 있죠. fx를 적분하면 large fx 더하기 c가 나오겠죠. 걔를 다시 미분했어. d, dx니까 맞지? 걔를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fx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안에 있는 놈, 요게 large fx 더하기 c로 나온단 말이야. 그 얘를 다시 미분해버리면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버리면 얘는 0, 얘는 small fx가 되겠죠. 맞지? 근데 순서를 반대로 바꿔놓으면 달라집니다. small fx를 미분했어요. small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f'x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 얘를 적분해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프라임 빼지고 fx가 되지만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분 상수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이거는 됐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미분하고 적분을 해버리면 적분이 하여튼 끝이면 마무리 계산에 적분이 나오면 적분 상수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고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해버리면 적분 상수는 없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부정적분의 뜻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얘가 피적분 함수예요. 맞지?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를 적분하니까 얘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3bx제곱 되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cx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돼요? 6 되죠. 됐니? 자, 요렇게 나오고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얘가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mall a 값은 얼마 돼야 돼요? 6이 되겠죠? b의 값은 얼마 돼야 돼요? 2가 되고 c의 값은 얼마 되죠? 3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1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라지 C의 값은 조건이 없으면 못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겠니? 조건이 없으면 못 구하기 때문에 항상 C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C 때문에 많이 틀리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얘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대요. 맞죠? 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미분합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죠. 맞니? 자, 이거 미분한 게 뭐와 같다? x-1에 fx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해봅시다. 당연히 x-1이 나오겠죠. 맞죠? 인수분해하면 3x-1입니까? 얘가 지금 x-1에 fx니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똑같이 x-1이 있고요. 맞니? 그럼 남는 놈들이 같겠네. 결론적으로 fx는 뭐다? 3x-1이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건 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어떻게 하면, 적분을 어떻게 하면, 방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적분과 미분은 역연산의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번도 봅니다. 2번.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적분하면, 저 미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의 피적, 얘가 피적분 함수니까 적분을 당하는 애잖아. 맞지?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 또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2번.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놈을 미분합니다. 미분해버리면 피적분 함수와 일치하겠죠? 자,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요 놈이 뭐와 같다? ex 플러스 1과 fx의 곱과 같게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해야 되죠. 일단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그럼 e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하면 e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까? 맞죠? 어차피 이거 세 개가 얘 다 똑같죠? 됩니까? 그럼 양쪽에 비교 대상으로 나타나는 2x 플러스 1 떼고 보면 fx는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아, 답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적분, 저 부정적분의 뜻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내가 순서가 성립된다. 자, 여기 보면 갈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xfx가 지금 뭐예요? 피적분 함수예요. 적분을 당하는데, 자, 얘를 적분할 거야. 얘를 적분하는데 일단 얘를 적분하고 난 뒤에 미분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적분하고 미분해버리면 실제로 역연산이니까 얘를 적분하고 다시 미분했으니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맞죠?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그냥 원상태로 돌아온다. 편하게 하지만 미분하고 적분해버리면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요. 적분이 마지막에 계산이 되면 적분상수 C는 무조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미분한 다음에 뭐한다? 적분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xfx 자체가 뭐다? ox이고 마이너스 2x다 이거죠.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fx 값은 어떻게 돼요? ox-2가 됩니까? 맞지? fe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8 되겠죠. 8. 간단합니다. 맞죠? 자, 2번 봅니다. 5번은 피적분 함수가 이런 놈인데 원래대로 하면 실제로는 피적분 함수가 이거죠. 이거 이게 미분 문제니까. 자, 그럼 얘는 미분을 당한 거예요. 맞지? 얘는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하세요잖아. 맞지? 진짜 얘는 미분하고 적분해버리면 다시 함수는 원함수로 돌아옵니다. 맞죠? 단 적분을 했으면 미분한 상태에서 다시 적분을 해버리면 상수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 했어. 그래서 얘를 풀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맞죠? 에다가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 말 이해됩니까?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5번에 알려줄 수밖에 없어. 적분상수를 구하려면 무조건 알려줍니다. 이때 f0은 1이래요. 내가 지금 이게 fx거든. 맞죠?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더니 fx는 이렇게 됐잖아. 근데 영지분은 밀라운드 했으니까 c가 얼마 돼야 돼요? 1 되겠죠? 됩니까? fx 구하래요. 그냥 그대로 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죠. 실제로 이제 계산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시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적분도 연습이죠, 당연히. 연습을 해봐야 돼요. 4번. 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보여드렸는데, 내용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fx와 gx가 있어요. fx 더하기 gx를 미분했더니 3이 됐어. fx 마이너스 gx를 미분했더니 4x 플러스 4가 됐대요.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요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 적분 한번 해봅시다. 적분하면 얼마나 돼요? fx 더하기 gx만 남나? 좌변은요? 맞죠? 그럼 우변은요? 이거 적분했으니까 얼마나 돼요? 자, 상수가 남았대. 우리 상수가 남으려면 그 전에 미분하기 전에 형태가 뭐예요? 1차겠죠, 1차. 그럼 1차인데 앞에 3이 있었으니까 3x겠죠? 얘는 내려와봤지 1이 내려오니까 그대로잖아, 맞지? 3x고 c가 붙겠죠? 그러니까 fx 더하기 gx가 3x 플러스 뭐였는데 내가 1을 할게요. 여기도 있으니까 c1이라 할게요. fx 더하기 gx가 3x 더하기 c1이었는데 이놈을 통으로 미분해버렸기 때문에 좌변은 그냥 ddx 적으면 되고 우변 미분하면 그냥 3만 남는다는 말이잖아. 근데 저 앞에 있는 왜 c 안 붙어요? 어디요? 자, 봐봐. fx 뭐는 dx 마이너스 3돼 있어요. 맞지? 이거 적분하래요. 자, 우리 아직 적분을 잘 모르지만 적분했더니 라지 fx 나오기 c가 나와야 되죠. 원래 좌변 우변 적분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되거든요. 근데 이 c랑 이 c는 다르죠? 이 c랑 이 c는 달라요. 같으면 날라가겠지. 이 c를 c1, 이 c를 c2로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한 식의 문자를 두 개 넣어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이항해놓아서 fx는 얘는 그대로 적분한 형태입니다. 맞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c는 당연히 c2 마이너스 c1을 c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c로 표시해줘요. 그러면 나경이가 얘기한 게 여기 c1이라 내가 이쪽에는 c 붙였잖아. 근데 이쪽에 적분하면 c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붙어야 되죠. 근데 상수는 이항할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수는 이렇게 이항해서 그 상수끼리 계산한 거를 c1이라고 한 거야.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거. 얘 정리합니다. 얘는요, 적분하면 좌변은 fx-gx입니다. 당연히 원래는 c가 붙어요. 그거 이항시킨 거야, 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얘 적분할게요. 뭐를 적분해야 4x가 될까? 라는 거잖아, 맞지? 일단 천천히 생각하라 했어요. 얘가 1차네. 미분을 함으로 1차가 됐다는 말은 미분하기 전의 식, 그러니까 적분의 형태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x제곱이 있어요. 맞지? 그럼 다시 머릿속에 생각하자. 얘를 미분해서 4x가 나오려면 얘가 미분하면 앞에 숫자가 떨어지지. 뭐가 떨어져요? 2가 떨어지잖아. 근데도 4가 됐다는 말은 원래는 뭐가 있었다? 2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4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4x가 있겠죠. 맞죠? 상수를 적분하면 1차식이 될 거고 1차는 어차피 미분에 맞춰 숫자 앞에 것만 적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C가 붙겠죠. 당연히 얘를 C2라고 할게요. 됐니? 이해됩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적분 상수 C값을 구할 조건을 줍니다. 맞니? 그럼 X에 무조건 뭐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0 대입할 수밖에 없겠죠. 0 대입합니다. 자, 여기에 0 대입하면 F0 더하기 G0은 C1입니까? 맞죠? 그럼 C1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C1 자체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도 정리할게요. X에 0 대입하고 자, 저 F에도 0 대입하고 G에도 0 대입하면 얘는 C2가 됩니까? 맞죠? 근데 얘가 지금 1 빼기 마이너스 2죠. 얼마 나와야 돼? C2 얼마 돼야 돼? 3 돼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FX랑 GX랑 더한 값이 얼마예요? 3X 마이너스 1이고요. FX랑 GX를 뺀 값이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래요. 됐니? 당연히 문제에서 FX와 GX 값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합니다. 자, 연립해 적을게요. 연립하면 두 개 더해버리면 2FX 됩니까? 자, 2FX는 두 개 다합니다. 2X고 그 다음에 1차 1차 다하면 왜 이래 이거?
문수 있나 혹시? 이번에 7X 맞나? 아닌데 아닌데 저 7X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2 됩니까? 따라서 fx식은 얼마다? x제곱 플러스 2분의 7x 플러스 1입니까? 그러면 gx식은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f랑 g랑 더한 게 3x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f가 2차에 대한 식이었어. 그러면 두 개 더해서 x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7인데 2분의 6이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가 또 있어야 되겠네. 맞죠? 또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또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fx와 gx 이렇게 구해버렸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뭐 하자? f2 구하래요. f2는요,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7 더하기 1입니까? 10이 나오고요. g4죠. g4는 여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여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나옵니까? 맞아요. 문제에서 두 개 더하래요. 답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8 됩니까? 되겠어요. 기본적인 적분과 미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묻는 파트였어요. 되겠지?